특히 남자는 잘 모르겠지만 여성들한테는 안녕하세요, 액땡겔러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 오디션 볼때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. 유형들이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오디션 볼때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. 뭐 이제 약간의 썰을 풀어보겠습니다. 이제 오디션 볼때 보통적으로 배우들한테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. 그건 많이 아시죠? 돈을 요구하는 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? 이제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도 오디션 엄청 많이 봤는데요. 어떤 경우를 들어봤냐? 연기가 좀 미숙하다.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다녀서 좀 배워라. 또는 연기 좀 배워야 되겠다.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대략 뭐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얼마 정도 되냐 물어봤죠. 뭐 1년인가? 아, 6개월에 600만 원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뭐 6개월에 600만 원이면은 뭐한 달에 뭐 100만 원씩 6개월 동안 뭐 그렇게 가정하면은 뭐 아유 비싼데. 뭔가 좀 낌새가 좀 느낌이 딱 왔죠. 그리고 전 참고로 연극 영화과라서 굳이 뭐그돈 들이고 뭐 학원에 가서 뭐 배워봤자 뭐 거기서 솔직히 학원에서 뭐 학위증이 나오나요? 안 나오죠. 그래가지고 저는 뭐 굳이 그런 데를 안 갔어요. 뭐 그런 유형도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요. 그리고 또는 뭐 어떤 사람은 막제 연기에 대해서 막 엄청 깝니다. 뭐가 안 좋고 뭐 자꾸 다 꼬투리 다 잡아요. 솔직히 연기하는 사람들은 다 장단점이 있어요.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뭐 걸고 넘어진 사람도 있고요. 특히 이제 방금 생각난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실용음악과라고 합니다. 실용음악과가 연기에 대해서 깐다. 좀 뭔가 믿음이 확안 왔고요. 그리고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쪽 바닥에서 오래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라 그럴까 믿음이 전혀 하나도 안 갔어요. 그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갔을 거예요 아마. 되게 애매한 곳이었는데 원주역이랑 뭐 어디 그 사이였던데 생각나면 바로 알려드릴게요. 뭐 여기다 그림이다 뭐 대략 뭐이 정도로 뭐 하나 해드리고요.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곳은 얼굴에 대해서 급을 나눠요. 제 얼굴이 급이 지금 생각난 게 있는데 와 살다 얼굴로 급을 매기는 게 최초이자 좀 웃겼습니다. 제 급이 C급이래요. 그런 식으로도 이제 평을 해서 뭐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. 그리고 또는 이건 제 경험은 아니지만 이제 뭐 한두 달이 뭐 건너서 들었던 소리가 술자리 같은 데 가서 뭐 배역 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. 그러니까 좀 가서 뭐 술도 따르고 뭐 분위기도 맞추고 싸바싸바 좀 하고 뭐 해라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. 되면은 뭐 그러겠는데 뭐 굳이 되지도 않는 사람한테 뭐 사람 불러서 뭐 이제 술 따르고 뭐 분위기 맞추고 그런 거는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? 우리가 뭐 그런 계통도 아니고 뭐 이제 뭐 과거에는 뭐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은 세대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? 뭐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요. 특히 남자는 잘 모르겠지만 여성들한테는 좀 그런 제의가 엄청 많이 온다고 합니다. 심지어 뭐 이제 제 아는 사람이 가수인데 뭐 이제 데뷔도 했고 뭐 이제 뭐잘 나가고 뭐 그러다가 뭐안 좋은 사건으로 인해 뭐 발도 다치고 뭐 그래가지고 활동이 점점 멈춘 상태에서 뭐 그런 제의도 엄청 많이 왔다. 뭐 스폰지에 쉽게 말해 스폰지를 엄청 많이 왔다 뭐 그런 말도 했고요. 아그 사람이 엄청 많이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고요. 뭐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. 뭐 수입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경로로 통해서 뭐 열심히 벌긴 하지만 좋은 쪽으로 합법적으로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수입도 벌고
코로나 또 뭐 터지고 뭐 등등등 뭐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오디션 보고 그 다음에 1차 서류 통과하고 1차 서류 통과하고 2차 대면 면접 보고 대면 오디션 보고 3차 뭐 거기 안에서 또 추출해서 또 오디션 보고 뭐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더 보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경우가 이제 다 됐다, 최종적으로 다 됐다 가정하면은 그 뽑힌 배우들 전체 싹 다 연락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 작업은 단합이 중요해요. 왜? 앙상블이 중요하고요. 그리고 배우 간의 으쌰으쌰 뭐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스태프들도 배우들만 하면은 좀 거시기하죠. 그러니까 이제 스텝 구성원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삼삼오오 모여서 간단하게 이제 뭐 술자리 한 경우도 있어요. 뭐 그런 경우는 뭐 나쁜 의도도 아니고 됐잖아요. 확정이 됐으니까 뭐 그런 경우가 있다. 그러니까 그런 데는 뭐 웬만하면 참석하는 것도 좋다. 하지만 그래도 좀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알아서 피해라. 이게 가장 현명합니다. 그 발 다친 그 친구가 갑자기 보고 싶네요.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연락도 잘 안 되고 어렵고 뭐 아무튼간 뭐 대략 이런 오디션장에서는 이런 유형도 있고 저런 유형도 있다. 하지만 나쁜 쪽이 더 있을 수 있으니 잘 판단해서 안 가는 걸 좀 추천하겠습니다. 그리고 좀 이제 처음 연기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감을 모를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뭐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또는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꼬할 건지 다이 할 건지 선택을 하고요. 그리고 짬바 많은 배우들은 당연히 알죠. 아니 모를 경우도 있지만 뭐 웬만하면은 다 제끼입니다. 아시겠죠? 아무튼간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연습 많이 많이 하십시오. 아시겠죠? 아자, 나자, 나자!